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경북에서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감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안동시는 보건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에 나섰고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전 시민이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건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명대 발생해서 어제 445명으로 하루 만에 58%나 급증한 데 이어 오늘도 오후 4시 기준으로 19개 시군에서 485명이 발생해 또다시 역대 1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요양병원과 주점 관련 감염이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안동에서도 오늘 하루 7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안동시 옥동 상인회는 일주일간 홀 영업을 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애들 가는 집에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일주일간 홀 영업을 하지 말자고. 문제는 생업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동시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7,900여 곳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영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당국의 현재 등교 중인 학교와 유치원을 휴관 또는 비대면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를 전 시민 이동 자제 기간으로 정하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에게 전파되면서 직장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역 곳곳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가용 보건 인력을 모두 투입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추가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하루 최대 500명으로 잡았던 대응 기준을 1,000명으로 늘려잡고 중증과 특수병상을 당초 계획보다 284개 늘려 15개 병원, 1,253개 병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안동인문정신연수원에 한 곳 더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20대 미만 확진자가 저번 주에는 뭐 한 26% 정도? 지금은 한 30, 40% 정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60세 이상 확진자들은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 또는 경증이어서 재택치료가 1,430명으로 많고 중증 환자는 29명,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도 42.4%로 아직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